Swag Special Trendy Revolution Artist Talk Show. 자, 그러면 이제 10번부터 진행할게요. 돌았어요. 이미 돌고 있었구나. 이미 돌고 있었구나. 예. 자, 10번입니다. 아, 그러니까 질문이, 그러니까 10번째요. 예. 10번째입니다. 10번째. 어. 예. 약간 예, 그렇잖아요. 발음이. 예. 그래서 그냥 10번째. 예. 10번. 네. 흔히 전성기라고 하잖아요. 아니 뭐 지금 전성기라고 해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오바디를 외칠 때 있었잖아요. 기억납니다. 네. 상상돼. 네. 그때 뭐 네.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그 플렉스죠. 네. 아 물론 요즘에는 더 대단한 분들 많죠. 네. 근데 저는 그때 짜릿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나갔는데도 그분들이 저를 좋아해 줄 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때 느낌 오지. 그때는 느낌 오지. 뭐 이거 다한 거야. 그치.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밖에 신경을 안 써서 그거를 너무 지금이면 확 즐길 텐데 그때는 그걸 또 즐기지 못했어.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즐기는 그러니까 거죠. 사람들이 분명히 날 좋아하는 걸 알아. 근데 거기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좋아하면 되는데 그거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또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약간 나를 자꾸 좀 몰아세우는 그런 거가 기억이 나네. 뭐 재밌는 일화는 없나요? 재밌는 일화? 네. 일화 있어요. 뭐 이 정도 반응까지 한번 얻어봤다. 요 정도 이거는 요 정도 반응이라고 해서 내 자랑을 할 게 아닌데 자랑해요, 재밌는 자랑하라고 하는 거. 재밌는 거. 재밌는 게 뭐였냐면 중국에 있을 텐데 이제 사진 많이 찍어달라 그래. 카톡. 찍자 이렇게. 아이고, 카톡. 죄송해요. 아니야. 뭐 일 아니야? 예.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구북. 조. 같이 셀카를 이렇게 찍어달라고 해요. 근데 그날도 누가 또 다가서 카메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옆에 제이블랙 있었거든요? 이렇게 찍어달라고 나보고 사진 찍어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착각한 거구나. 나 알고 그러니까 착각한 거구나. 네 그랬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형한테 내가 너무 거만 이렇게 내가 당연시 생각하고 있다. 얘 못지않게 저도 거만하거든요. 그치 제가 그럼 뭐 다 형들한테 배운 거예요. 네. 이거 CG 처리하나요? 와 이걸 의미를 둬야 돼? 요거는 이게 좀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오바디아에게 춤은 무엇입니까? 제 행복을 줄 수 있는 도구죠. 도구. 네. 하나의 도구다. 네. 춤이 도구다. 춤 도구죠. 소중한 도구. 소중한 네. 도구. 저는 춤에 대해서 너무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내 사명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나를 해치면서까지 춤을 춘 적이 있어서 이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은 날 위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춤? 재밌지. 날 위에 있어라. 음악? 재밌는 거야. 날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먼저지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저를 해치면서 하면서 막 해내야 돼 이거 안 합니다. Swag Special Trendy Revolution Artist Talk Show. 아주 좋아요. 12번째 질문입니다. 따단. 네. 어우 돈이 없구나. 거의 뭐 이거는 살짝 어그로 끌기 위해서 질문을 할게요. 네. 그 거의 뭐 요즘에 아주 핫한 아티스트죠. 이제 라비가 회사를 세우고 나서 거의 뭐 전속 안무가처럼 거의 뭐 지분이 있는 느낌처럼. 지분 안 줘.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죠. 네. 괜찮은데 그거 지 그쵸 나쁘지 않죠. 있으면 그 있어줘야 돼. 그러면 일단 안전빵이니까. 아직 뭐 상장은 안 했더라도. 아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 욕심 나 그렇게 많지 않아. 네. 그냥 꼬박꼬박 얼마만 신나. 충분하잖아. 아,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어때요? 그 라비랑 같이 일하면서. 재밌어요. 사실 이제 초반에는 어떤 뭔가를 내가 증명해야 된다라는 느낌 때문에 많이 피곤하게 했죠. 그러니까 형도 욕심을 냈구나. 그렇죠. 그리고 얘한테
그러니까 라비가 저한테 이제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 친구가 저에 대한 리스펙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답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진짜 혼심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제 욕심이. 근데 지금도 뭐 무책임하게 한다는 건 아니고 마음이 좀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같이 그냥 즐기는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그리고 사실 예전 음악보다 요즘 음악이 라비 음악이 제가 더 좋아서 예전 음악이 좀 빡쳤는데 예전 음악 진짜 빡쳐요. 그래서 안무가 빡치게 나와서 힘들었는데 요즘은 피맛 나죠? 요즘 괜찮아요. 할만해요. 한복하는데 피맛이 나요. 근데 질문이 뭐였지? 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구독 알 구독 맞던데요. 춤을 그러니까 춤을 췄던 거에 대한 후회는 없는데 작년에 혼자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서 이제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서 후회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이거 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저걸 상을 받으면서 뭘 느꼈지? 왜 행복하지 않았지? 이 생각을 느껴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좋은 일이 있어도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 취해 있으면 안 돼. 난 앞으로 더 나가야 돼. 이런 저를 압박하는 항상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후회라기보단 좀 아 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았구나. 근데 내가 그걸 쳐다보지 않았구나 라는 걸 느꼈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이제. 네. 네. 조금 앞으로 달려나가는 데만 너무 해서 저를 스스로 괴롭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거 네, 춤을 왜 췄는지는 한 적이 없죠. 네, 춤은 죄가 없어. 그쵸? 네. 춤은 죄가 없어. 춤은 죄가 없어요. 춤을 출 때 이제 일어나는 그 해프닝들과 그런 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지 춤이 뭐가 죄가 있어. 그치? 춤이 죄가 없어요. 춤은 죄가 없어요. 네. 오바디가 보는 아티스트 라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대신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또 팬들이 궁금해할 거라. 열정맨. 열정맨. 열정맨입니다. 열정맨이에요. 다 하려 그래 걔도. 그렇구나. 걔도 완벽주의가 있는 거지. 아 완벽주의. 완벽주의가 있는 거 같아. 있는 거지. 맞아. 근데 그런 애야. 그래서 나아질 수밖에 없는 애지. 근데 좀 천천히 하지. 괜찮은데 충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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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계속 더 나아질 거고 더 좋아질 거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어쩔 땐 애 같은데 사는 건 애 같지 않아 잘하러 아이 그랬잖아 전구만 먹고 전구만 마시더라고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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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구만 입고 그쵸 부럽다 Swag Special Trendy Revolution Artist Talk Show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바디에게 K만이란? 와 이걸 의미를 둬야 돼? 네가 내 옆에 있는 의미를 굳이 둬야 돼? 아 제가 둬야지. 아 이거는 누구 어느 누구와도 다 공통된 질문이었어요. 약간 패시브야. 걸려 있어. 여기까지 스트레스 식구였습니다. 잘한 거야? 네 잘하셨어요. 아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K만이었고요. 여기는 오바디였습니다. 네. 예. 아, 소... Swag Special Trendy Revolution Artist Talk Show.